러브게임 초대석. 오늘은요, 여름의 푸른 나무보다 더 싱그럽고요, 반짝이는 파도보다 빛나고, 강렬한 햇볕보다 더 뜨거운 남자, 여름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강다니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젠타로 컴백한 네. 강다니엘 씨 영상 나가고 있는데요. 네. 우리 다니티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우리 러브게임 청취자분들 그리고 우리 다니티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다니엘입니다. 왕. 정말 준비 열심히 네. 해가지고 예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네. 어제 이제 전곡이 다 공개가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거 퍼포먼스는 뭐 물론 기대를 했지만 보컬이 저는 네네. 엄청 돋보이는 앨범이 아닌가 이번 네, 앨범이 네. 준비하면서 어떤 네. 거에 가장 많이 신경 썼어요? 일단 곡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색깔이 엄청 뚜렷하다 보니까 네. 되게 다양한 장르를 한 앨범에 넣은 것 같아요. 예. 이번 앨범은. 근데 그래서 어떤 곡은 좀 쪼우면서 부르는 예. 아니 어떤 곡은 좀 릴렉스해서 부르는 아니 어떤 곡은 일부러 목을 좀 긁어서 부르는 약간 좀 그런 다양한 스타일에 좀 도전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네. 제가 들은 게 맞게 들었네요. 보컬에 엄청 신경을 써서 여러 네, 가지 그렇습니다. 다양한 컬러로 넣은 네. 게 맞네요. 근데 아, 네, 그걸 함축시키면 맞습니다. 네, 그게 정확히 그게 들려서 네, 그렇죠. 너무 행복한 게 정말 1번부터 다니엘 씨 말한 대로 1번부터 쭉 들었는데 네, 네. 마지막 밤까지 정말 네. 행복한 앨범이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들은 뭐 여러 가지 칭찬들이 있었을 텐데 네. 앨범 이제 어제 발표되고 나서 네, 다니티나 네. 혹은 선배 뭐 뮤지션들한테 네, 네. 들은 칭찬 중에 가장 기분 좋았던 말이 뭐예요? 뭐 당연히 다니티 분들이 해주신 말인데 네. 일단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이 말이랑 예. 그러니까 걱정이 되셨나 봐요 사실. 왜냐면 저 아직 따지고 보면 이제 아. 솔로로서 활동한 지는 이제 1년 차고 예. 아직 뭐라 해야 될까 정말로 뭐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렇죠.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그 말이랑 그리고 뭔가 정말 이렇게 1년 만에 이렇게 정말 고퀄리티의 명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좋아요. 그런 앨범을 내게 돼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예, 사실 수많은 곡들을 녹음하고 네. 했을 텐데 여섯 곡에 뽑힌 기준은 뭐였어요? 여섯 곡이 뽑힌 기준 일단 예. 제가 뭐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항상 앨범을 구상을 할 때 전 앨범 저도 지금도 그런데 투유 그러니까 네. 사이언 앨범 활동할 때 마젠타를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활동하기 전부터 아, 그래요. 이미 그때부터 곡을 맞아요. A&R 우리 회사 A&R 팀이랑 얘기를 하고 또 네. 작곡가들이랑 또 송캠프 나온 결과물들을 또 보고 네. 또 녹음 몇 개 시도해 보면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곡을 기준을 할 때 보통 타이틀에 맞춰서 모아요. 네. 그런 기억이 좀 많았는데 아. 근데 이번에는 그냥 좋은 곡들을 모아서 거기에 맞는 굴곡선을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시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깨월을 만들 때 이걸 타이틀로 해야지 하고 작업한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뭔가 이거는 마젠타의 앨범에 정말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곡들을 모아보고 나니까 깨워는 타이틀에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깨워 뭐 이제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은 이제 네. 보컬을 집중해서 들으시겠지만 네네. 또 이제 퍼포먼스 보시는 네, 그렇죠. 분들한테 좀 네. 강조하고 싶었던 퍼포먼스 포인트 있습니까?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달라. 지금 현재는 지금 뮤직비디오 공개됐는데 아마 지금 8월 4일쯤에 안무 영상이 나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안무 영상을 보시면 정말 이게 그 제가 깨워란 곡을 소개를 시켜드릴 때 맨 처음에 한 키워드로 짜증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네. 짜증. 네. 근데 보통 곡에서 짜증이라고 하면 어떻게 짜증을 표현하지? 네. 이건데 정말 그 뭔가 분노로 여름 그 더운 그 더위에 어우 짜증나 약간 이런 그런 느낌으로 네, 그 분노로 휘감는 네. 춤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딴 거보다 일단 정말 에너지 한계는 믿고 보셔도 될 정도로 네. 엄청 강렬한 퍼포먼스가 매력적인 춤입니다. 그래서 정말 투유가 약간 청량한 푸른색이라고 하면 이번에 마젠타는 네. 약간 레드 막 그런 네, 지금 짜증과 관련된 네. 예, 너무나 뜨거운 새빨간 레드라기보다는 뭔가
오렌지 빛을 띄고 있는 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아, 그 짜증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와닿네요. 네. 다니엘 씨 네네. 원래 겨울을 더 좋아하잖아요. 네. 엄청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네. 이번에 안무의 키워드는 짜증이라고. 네, 맞습니다. 지금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보컬에 좀 집중해서 이 목소리가 강다니엘이라고 생각하실 만큼 굉장히 많은 반전을 가지고 있는 네. 곡입니다. 예. 깨워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강다니엘 마젠타 앨범의 타이틀곡 깨워라는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 너무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뭐 보컬 집중해서 들으셨겠지만 청취자 여러분 중에 또 여유 되시면 뮤직비디오 한 번씩 검색해서 봐주시면 너무 좋은데 뮤직비디오가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 진짜 네. 정말 열일했다. 막 이런 네. 생각 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뭐 물 불. 네, 물로 맞고 불로 맞고 모래도 맞았죠. 모래. 네. 그 사실 모래 비라 그래야 되죠. 그거를. 네, 맞습니다. 사실 물에서 이렇게 춤추는 퍼포먼스는 저희가 좀 봤었는데 많이 보죠. 네. 그 모래 비라는 설정은 네. 그 모래가 가는 모래가 아닌 걸로 보이더라고요.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아니 근데 그거는 처음에 누구 아이디어로 어떻게 시작하게 된 그림이에요? 그거 일단 당연히 그 뮤직비디오 프로덕션 네. 분께서 이제. 저랑 좀 작업을 많이 맞추신 분이어서 에. 이건 어때? 라고 하셨는데 에.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에. 근데 이게 깨워 뮤직비디오랑 웨이브스 뮤직비디오랑 웨이브스가 두 번째 날이었고 깨워가 첫 번째 날이었어요. 에. 그래서 붙여서 찍은 뮤직비디오라서 에. 엄청 고생했습니다. 모래가 진짜 안 들어간 곳이 없었어요. 온몸에 다 들어가가지고 진짜.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어려운 작업일 거라 예상을 못 하신 거죠? 처음에는 정말 예상도 못했죠. 아... 네, 처음에는 정말 네. 그래서 왜 코를 풀면 검은 코가 나왔다는지를 네.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네, 네.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안 그래도 뭐 그런 큰 스튜디오는 보통 공기가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네. 공기가 좋은 편은 아닌데 이게 그 젤리 같은 거였는데 되게 인화성이었나 봐요. 네. 불 붙이면 근데 그 검은색 연기가 스튜디오 밀폐된 공간에서 나가질 못하니까 그렇죠. 거기서 또 공기가 이렇게 돌고 돌고 하니까 네. 결국엔 내 코로 들어오고 그래서 코 풀면 검은 게 나오고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그러면은 뜨거운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그게 CG가 아니라 진짜 불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불과 그 모래비와 네. 아니면 우리가 다니티가 모르는 어떤 더 어려움이 있었나요?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일단 모래 맞는 거는 사실 생각보다는 쉬웠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뒤처리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입었던 옷이 예. 주머니가 좀 많았는데 예. 진짜 모든 곳에 다 들어간 거예요. 제 속옷에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까지 네. 다 들어가요? 네네네. 아. 진짜 파고들어가지고 진짜 예. 일단 신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머리도 머리를 한번 감았는데 알갱이가 계속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더 감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번 엔진하면은 네. 이걸 털고 또 다시 그쵸, 또 털고 촬영 바로 다시 하고 했죠. 아, 그리고 네. 뮤직비디오에 제가 지금 인상적이었던 게 복근이 또 살짝 공개가 되고 아, 네, 팔 네. 근육들도 다 공개가 네, 되는 네. 의상들이 나오는데 네. 그거는 얼마나 준비해야 그렇게 복근 공개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운동을 뭐 고해성사를 하자면 네. 저 운동을 열심히 하는 편이 아닙니다. 뭔가 운동도 좀 바짝 사실 좀 귀찮아하고요. 아. 그래서 그냥 시간 날 때 뭐 가끔 집에서 깨작깨작 네. 하는 편인데 네네. 제가 좀 마른 편이다 보니까 네. 이제 쉽게 나와요. 그냥 결과물들이 복받은 네. 몸이에요. 쉽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운동을 잘 안 했어요. 이번 앨범 작업하면서 운동을 잘 못 가고 네. 잘 안 했는데 그래도 하는 장면에는 잘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생각하기에도 만족스럽죠? 근데 뭐 완전 전체적으로 상의 탈의는 아니라서 만약 상의 탈의를 한다면 예. 그때는 좀 저도 준비를 해야겠죠. 네네. 근데 이번에 뭐 살짝 예. 보여드린 거에서는 사실 부끄럽긴 하지만 뭐 멋있게 봐주셨다면 감사하고 예. 그럼 그렇습니다. 그 연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눈빛 연기라든가 이런 내면적인 네. 연기가 카트가 굉장히 타이트해서 네. 많이 들어갔는데 어려운 점 없었어요? 뭔가 이번 뮤직비디오들 대체적인 공통점이라고 하면 거의 약간 좀 화나 있거나 예민해져 있거나 네네. 그런 포인트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포인트를 연기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되게 그럼 뭐 상상하면서 연기했어요? 일단 그 세트 촬영장 자체가 되게 불편했어요. 모래도 많고 짜증이야 짜증. 그거 아시나요? 그 세트에서 쓰는 모래들 있잖아요. 네. 그 모래 알갱이를 특성상 가끔씩 돈벌레가 나와요.
전 좀 자주 아, 벌레 진짜 싫어하잖아요. 네, 자주 보거든요. 진짜 아. 제가 그 벌레 찾는 눈이 좋아서. 아니 강다니엘 씨 네. 눈에만 그렇게 또 잘 네. 보여요. 네. 애들이 보 그 원래 싫어하는 사람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런가 봐요. 그 돈 그 모래에 사는 돈벌레들은 또 보호색을 띠고 있는데 네. 또 제가 또 기가 막히게 그걸 잘 찾아요. 근데 이게 또 카메라 롤이 돌고 있는데 막 와 이럴 수 없잖아요. 아 제가. 그럴 수 없죠. 제가 그걸 보고 아 이런 장면들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아, 내심 것들, 네. 진심에서 네, 네. 나오는 그 짜증. 네 뭐 그런 것들이. 네. 아 우리가 그 포인트로 잘 찾아볼게요. 네, 아 거기서 알겠습니다. 벌레를 찾았을 줄이야. 네, 제가 좀 멀리 보고 네. 좀 짜증을 나고 네. 아 고개를 이러고 있다면 벌레를 본 것입니다. 네. 아 네. 여러분 뮤직비디오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네. 웨이브스 또 만들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처음에 네. 이 곡 뭐 쉽게 작업이 된 곡인지 아니면 여러 번 수정 거친 곡인가요? 이 곡은 좀 오히려 다른 곡들보다 수정이 많았었던 곡 같아요. 그래요. 여기. 다른 곡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는 곡소리라면 이제 Runaway라는 네. 곡은 염타 형님이랑 같이 한 곡은 네, 금방 그날은 목이 엄청 상했었어요. 제가 아. 투유 활동할 때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제가 편도염 걸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날 녹음을 했어요. 그날 녹음을 했는데 아, 진짜 빨리 근데, 녹음을 했네요. 근데 그 허스키한 목소리가 네. 곡에 너무 잘 붙어서 네. 녹음을 쉽게 했는데 웨이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 좀 주어진 숙제였죠. 왜냐하면 이제 사이먼 도미닉 네. 형님과 그리고 제이미 님이 보컬이 좀 세신 편이에요. 네, 그렇죠. 거기 엄청 세신 편이에요. 쟁쟁하죠. 예. 목소리도 엄청 뭐라 해야 될까 찰싹 달라붙는 스타일이라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저도 그렇게 세게 한다면 딴 건 둘째치고 곡이 너무 달리는 느낌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셋 다 다 세면 뭔가 이게 정말 헬스장에서 으아 하는 곡이 아니라 예. 뭔가 듬치 듬치 이러면서 은근히 즐길 수 있는 그루브가 있는 곡인데 나까지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수정을 한 세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하루 이렇게 했는데 결과물은 개인적으로 좀 만족합니다. 네. 여러분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시고요. 아, 네, 예, 웨이브스 전해드리고 잠시 후에는 또 수록곡 이어드려요. 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성장하는 아티스트 강다니엘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실 수 있어요. 방송이 끝난 뒤에 여러분 너튜브 검색창에 강다니엘 네, 너튜브 검색창에 강다니엘 박소연 네. 검색하시면 네.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예, 많은 분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아티스트로 컴백한 강다니엘 씨 이번 마젠타 앨범의 네. 수록곡을 한 곡씩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첫 번째 곡은 이 곡입니다. 플래시가 흐르고 네. 있습니다. 강다니엘 씨가 늘 1번부터 순차적으로 들어달라. 맞습니다. 여름의 시작을 표현한 네. 곡이다. 네. 본인 스스로에 대한 뭐 다짐이나 이런 것들이 스토리로 들어가 있어서 애착이 네. 가는 곡이라고 네, 정말 맞습니다. 네, 추천했잖아요. 네, 방금 설명해 주신 그대로 네. 정말로 이 곡 가사를 제일 뭐라 할까 신경을 쓰면서 제일 많이 쓴 것 같은데 일단 팬과의 저 그러니까 다니티와의 나 뭐 그 관계 이상이라고 해야 될까 뭐라 할까 다니티를 이제 이 가사 속에서 나침반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뭔가 저희가 갈 길을 정해주는 아니 내가 갈 길에 도움을 주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렇게 이제 의미를 해석해서 가사 속에 뭔가 나도 달리고 있지만 누군가 나한테 함께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려고 한 것 같아요. 노래를 부를 때는 네. 다니티와 1주년 정말 글로벌 네. 예, 대대적인 그렇습니다. 팬미팅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네, 네. 다니티와 1년을 쭉 함께 하면서 강다니엘 네. 씨가 가장 많이 변화된 점, 성장한 점이 뭘까요? 달라진 점? 제가 많이 변한 거는 이제 뭔가 이제 내가 어떤 음악을 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뭔가 그래요? 오히려 저도 이제 팬분들을 믿고 있고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어떤 음악을 내야 될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마젠타 앨범 네.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세 번째 그 앨범도 네. 마음속에는 이미 정해놓은 어떤 컬러가 있나요? 네, 지금 뭐 이미 사실 몇 개 뭐 곡도 그렇고요. 이미 정해놓은 건 있고요. 생각해놓은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또 어떻게 다듬어서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릴지는 네. 또 차차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뭐 뮤지션 선배님이나 있어요? 사실 그 꿈은 이번에 이룬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예. 핑크슬립이라는 해외 비트메이커라고 해야 되나? 네. 그분 노래를 되게 좋아했어요. 예. 근데 불과 그게 3년 전이거든요. 3년 전에 좋아했었는데 이번 앨범 작업에 같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같이 영상통화도 하고 Love You Bro라고 저한테 인스타 DM까지 오셔가지고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 행복했어요. 네. 네, 네. 이 플래시 여러분 듣고 계신데 여기는 또 카메라 플래시를 상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강다니엘 씨의 앨범 속에는 네. 누구 지분이 가장 많습니까? 본인 얼굴인가요? 제 사진 앨범이요. 아, 본인이 제 루피오짱 이겨요? 저는 정말 셀카를 잘 안 찍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고양이 사진, 네. 그러니까 제가 찍은 것들 말고도 네. 저는 너튜브나 네. 아니면 뭐 일반 인터넷에 있는 귀여운 고양이들 네. 거의 다 저장해놓습니다. 그러면 루피오짱 외에도 많은... 네, 많습니다. 제가 따로 분류를 해놔요. 어떻게 분류해요? 모르는 고양이는? 친구들이라고 그냥 네. 앨범 명이 모르는 친구들입니다. 네. 아 나중에 네. 모르는 친구들로 해가지고 가사 네. 하나 좀 뭐 고양이나 네. 반려묘나 뭐 네. 이런 네. 거에 관련된 애정 있잖아요. 강단 씨 예전부터 네. 애정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 모르는 친구들 아 너무 네. 신박한데요. 이렇게 좀 스윙 장르로 해야겠네요. 아 이거 너무 좋을 것 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고양이들의 네. 그 매력이나 아니면 본인의 애정을 네. 모르는 친구들 나중에 한번 가사로 네. 꼭 한번 풀어주시기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신박하네요.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노래 이어갑니다. 런어웨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곡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 런어웨이란 곡은 이제 요즘 날씨가 덥잖아요. 되게 여름에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가장 생각날 것 같은 그런 내용의 곡이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우리 뭔가 지금 지치고 힘들고 엄청 찌들어 있으니까 오늘 하루만 도망가자 오늘 놀러가자 네. 이런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지금 당장 시간이 나서 놀러 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네. 일상을 좀 벗어나서 네. 어디로 뭐하러 놀러 가고 싶어요? 만약에 이제 좀 사람들과의 만남도 좀 자유로워지는 시기가 네. 생긴다면 네. 전 북유럽 가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네. 많은 지역 중에 북유럽을 네. 상상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시원하고요. 아 겨울을 좋아하니까. 아, 네. 그리고 북유럽에서 사우나를 할 때 네. 정말 그 나무 통에다가 불 밑에 불 태워가지고 네. 안에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보고 와 너무 해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한 번도 사실 체험하지 못한 네, 네, 네. 그 분위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보고 싶다. 근데 무조건 북유럽이어야 하는 이유가 네. 정말 그 숲이 나무가 엄청 울창하잖아요. 네. 키도 엄청 높고 네. 그 사이에 이제 작은 통나무집에서 네. 퐁퐁 떨어지는 눈을 보면서 오.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네. 이렇게 상상만 겨울을 상상해도 네, 이렇게 네. 행복해 보이는데 네, 네, 아니 어떻게 활동 기간을 여름 중에 한여름으로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여름도 네. 매력 있는 계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네. 뭐 제가 딱 한 가지 좀 힘든 거는 제가 햇빛을 많이 싫어해가지고 네. 그 저는 타면 까맣게 타거든요. 네. 아 까맣게 타는 게 아니라 뜨겁게 뜨겁게? 네, 빨갛게 네. 익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살도 엄청 일어나고 그래서 여름에 안 나가기 시작한 게 습관이 되니까 네. 어느 순간 여름이랑 계절을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름에 그냥 일하고 네. 그리고 여름에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힘들고요. 네. 아 전기세가 네, 네. 아 집에 있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집에 있으면 뭐해요? 뭐 요리해요? 뭐 아니면 저는 일단 고양이랑 노는 것도 좋고 네. 요리도 좋고 게임도 좋아하고 아, 게임하고 영화도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일단 지금 활동 중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집 가면 뭐 정신이 없습니다. 집에 가면 요즘에. 잠만 자고 나와야죠. 네, 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맞습니다. 뭐 영화 얘기 잠깐 했는데 네. 또 우리 다니엘 씨하고 영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네, 다음 곡 무비로 이동할게요. 무비 네. 흐르고 있습니다. 뭐 이 영화 사랑 워낙 유명하고 이 곡을 만들게 된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어쩌다가 또 제목이 무비가 됐는지. 맞습니다. 이 곡은 원래 되게 재밌는 거는 사이언 앨범의 타이틀이 될 뻔한 곡입니다. To You 대신에 그때부터 그 전 사실 터치노 활동할 때부터 이 곡 들고 있었고요.
이 곡을 어떻게 풀어내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뭔가 조금 더 겨울 그 꽃샘추위가 있는 시간대보다는 근데 꽃샘추위가 이번 연도에 없더라고요. 아쉽게도.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여름에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마젠타 앨범을 만들 때 제일 가장 먼저 녹음을 한 곡이고 이제 피처링은 다운 형님. 다운 형님이랑은 이미 제가 그 사이언 앨범에서 어덜투드라는 곡으로 맞아요. 맞췄었는데 일단 어덜투드 진짜 좋았는데요. 네. 정말 목소리가 저랑 잘 맞아요, 형님이랑. 그래서 뭔가 주고받는 팀 역할을 잘 한 것 같고요. 그 다운 형님이 뭐라 해야 될까 저를 저랑 같이 작업하면서 되게 즐거우셨다고 하셔가지고 그게 좀 행복했고 앞으로도 되게 좋은 관계로 남아있으려고 앞으로도 곡 작업하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네. 이 가사 쓴 것 중에 I can show you that movie라는 네, 네. 가사 굉장히 좋아한다고 네, 예 특별히 애정하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영화에 관련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지만 네. 정말 많은 곳에서 많이 했어요. 저 이런 영화 좋아요. 스파이더맨이 좋아요. 막 이런 것처럼 많은 영화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영화 보여드릴 수 있어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 곡이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뭔가 이 곡 자체를 정말 하나의 뮤지컬 그런 장면들로 보시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 뮤직비디오 연기한 것도 연기가 상당히 돋보여서 강다현 씨 혹시 앞으로 본인의 뮤직비디오나 이런 데 다음 앨범에라도 아 이런 연기 뭐 이런 영화 패러디 뭐 이런 거 해보고 싶다 하는 캐릭터 있어요? 그 분위기? 저는 일단 뭐 되게 밝은 뭔가 하이틴 영화는 제가 정말 많이 봐서 그런 류는 좀 자신이 있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학생, 부분에서 학생, 학생이나 뭐 대학생이나 아니면 뭐 아니면 제가 많이 했던 알바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좋은데 오히려 나중에 연기를 해본다면 좀 무서운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뭐 예를 악역, 들면... 악역 막 이런 거. 그런 걸 해보고 싶네요. 그럼 악역은 아주 지적인 악역이 있고 아니면은 이 아주 이 어둠의 세계에 또 악역이 있잖아요. 몸을 쓰는 악역이 있잖아요. 전 지적인 악역을 해보고 싶네요. 그러면 안경 딱 끼고 지적인 뇌생남인데 악역. 그렇죠. 약간 빌런. 네, 약간 그래야 돼요. 그 짱구에 나오는 그 어른 제국의 역습이라는 그 극장판 영화에 나오는 그 빌런처럼 약간 되게 사소하고 유치한 이유로 악역이 된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니 근데 뭐 영화 캐릭터 그 뮤직비디오에서 다음에라도 그런 거 연기해 줄 수 없나요? 일단 어떻게 잡히느냐에서 또 다르겠지만 근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만약 하게 된다면 정말 재밌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비하인드도 많이 남을 것 같고 저희가 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노래 갑니다. 밤 흐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트랙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마젠타를 장식해주는 그런 소중한 트랙이죠. 네. 도대체 나는 이 밤에 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곡 작업을 이 곡은 작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온 친구인데 이 곡을 듣고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무비로 끝내기에는 뭔가 여름이란 계절이 가지고 있는 아련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을로 넘어가기 전에 그럼 가을은 대부분 모든 분들이 약간 쓸쓸한 계절 가을 되면 약간 외로워진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갑자기 외로워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쓸쓸함을 가진 따뜻하지만 쓸쓸한 마무리를 가진 곡이라면 마젠타라는 앨범에 되게 마젠타라는 앨범이 가지고 있을 의미에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넣게 된 곡인데 이 곡을 넣게 된 정말 큰 이유는 이 곡 가사를 이제 자기 전에 누워서 들었어요. 이 곡을 들었는데 가끔 잠 안 올 때 옛날 생각하면서 막 이불킥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불킥 하면서도 그때를 그리워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시절들을 떠올리는 듯한 곡의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제가 엄청 많이 산 건 아니니까 옛날 얘기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뭔가 딱 제 나이 때 어울리는 그냥 과거를 떠올렸을 때 그때 그랬지 걔를 잘 지내려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곡을 표현한 것 같아요. 잘 그래서 플래시가 여름의 시작이었다면 여러분 이 곡은 이제 마지막 여름 밤 끝 뭐 이런 마지막 마무리 곡입니다. 맞습니다.
전체 총 6곡 중에 5곡의 작사에 강다현 씨가 참여를 네. 했고요. 그래서 아티스트로서도 이번 앨범이 의미가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사이언 앨범 때부터 항상 이제 A&R 팀 분들과 같이 앨범을 만들어가요. 저는 제가 주어진 대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되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앨범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참 다행인 것 같고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앨범 작업하면서도 갈등이 많이 있었고 본인의 네. 주장을 내세울 때도 있었을 그쵸, 텐데 네. 내가 주장한 것 중에 이건 진짜 지금 생각해도 잘 주장했다라고 느껴지는 거 있어요? 그 앨범 로고 네. 로고를 이제 제 아이디어였어요. 로고랑 불과 불 버전 네. 그리고 제 의견이 많이 들어갔네요. 생각보다 뮤직비디오의 톤 네. 뮤직비디오의 의상 컨셉 그 무거운 네, 의상 네. 네 그리고 네. 뭐 세트 네. 그리고 곡도 거의 대부분이 저는 안 어울리는 곡 같으면 안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소화기는 과분하다 아니면 내가 소화기는 힘들다 이런 곡들을 안 하고 대부분의 것들에 내 의견이 들어가 있는데 제 의견이 들어가 있는데 앨범 디자인에도 제 의견이 네. 들어가 있고요. 디자인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저 강렬하고 앨범 커버 디자인에도 제 의견이 들어가 있고 그래요. 저 정말 저희 컨텐츠 팀이랑 그러니까 앨범 제작하시는 저희 회사 팀분들이랑은 매일매일 그냥 만나서 계속 미팅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럼 뮤직비디오도 사실 너무 많이 고생하고 네. 제작비도 많이 들어갔지만 누구 탓을 할 수 없는 게 이게 다 네. 강다니엘 씨의 큰 그림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여러분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돈벌레가 나와도 그냥 촬영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죠. 네. 본인이 네, 다 네, 선택한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이번에 열일한 앨범이에요. 네. 음악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수록곡을 네. 예, 들어봤고요. 그 외에도 질문 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네네 9287님이 설문조사만 했다면 1위를 차지하잖아요. 혹시 이런 분야 1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나요? 많은 분들이 오늘 설문조사가 3부의 정답이었는데 네. 강다니엘 씨 투유가 힌트송으로 나갔거든요. 항상 네. 설문조사에서 1등해서 진짜요? 예, 어떤 거 1등하고 싶어요 또? 저는 요즘 좀 밥 잘 먹고 다녀란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이번 수록곡이 또 무비가 있으니까 네. 팝콘 잘 먹을 것 같은 스타일이 뭐 영화 같이 보고 네네. 싶은 스타일이 이런 거 했으니까 이제 네. 좀 잘 먹을 것 같은 사람? 네. 팝콘 네. 갑자기 팝콘으로 꽂혔어요? 아, 그럼 팝콘 광고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팝콘 좋습니다. 네, 콜라와 치킨에 이어서 네. 팝콘 또 광고 CM송까지 또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강다혜 씨 큰 그림 그리네요. 네, 큰 네, 그림 네. 광고 음악도 연락 주세요. 예, 네. 광고 음악도 만들어 드립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안경 광고하시는 분들 우리 강다혜 씨 앞으로 저는 네. 안경 광고했으면 좋겠어요. 강다혜 씨가 안경 또 CM송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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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꼭 네. 연락 주세요. 네. 강다혜 씨 앞으로 연락 주세요. 예. 진짜 안경이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무대에서는 사실 안경을 끼고 여러분 퍼포먼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거의 이제 사실. 네, 근데 그냥 실제로 인터뷰할 때는 제가 예전에 편의점이란 프로그램 할 때도 강다혜 네. 씨가 중간에 안경을 뺄까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네. 제가 정말 안경 낀 모습이 네. 너무 귀엽고 너무 좋았거든요. 약간 좀 고등학생 같다는 말이 많이 듣고 있어요. 약간 하이틴 느낌이니까 네. 네. 다음 뮤직비디오 때 그런 좀 청량한 뭐 하이틴 느낌 음악을 만들게 되면 안경을 네. 끼고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것 같아요. 하는 네.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광고 안경 광고하시는 네. 분들 예, 연락 꼭 주시고요. 네. 커넥트 엔터테인먼트 커넥트 엔터테인먼트 네. 너무 좋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괜찮은 회사입니다. 네. 예, 많이 많이 연락 정직합니다, 주시고 정직합니다 저희. 네, 연락 대표가 워낙 정직하기 때문에 네, 정직합니다. 네. 예, 광고 이어드려요. 잠깐만요. 박수현의 러브게임 오늘은 강다니엘 씨와 마젠타 앨범에 관한 이야기 나눴는데 네, 네. 헤어질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좀 빨리 가네요. 네. 너무 빠르죠. 네, 네. 많이 아쉽고 네. 저랑 처음 라디오 같이 네, 맞습니다. 네. 했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박수현 선배님 자주 뵙긴 했는데 이렇게 라디오에서는 처음 뵈가지고 그쵸? 근데 또 너무 편하게 잘 챙겨주시고 정말 네. 좋은
좋은 목소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다니엘 씨 앨범 네. 너무 행복한 앨범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네. 예, 또 곡 작업하셔서 네. 다시 한번 또 찾아와 주세요. 네, 당연합니다. 네. 네. 여러분 강다니엘 씨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네. 뭐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 다니티 네. 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이번 앨범으로 좀 많이 들었던 말은 저를 모르셨던 그러니까 저의 이름은 알지만 저의 음악은 모르셨던 분들이 이제 강다니엘이 이런 곡도 하네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앞으로도 제가 저랑 그리고 우리 다니티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음악을 먼저 해보려고 해요. 앞으로도 그런 퀄리티로서 그러니까 내놔도 안 부끄러울 제가 봐도 안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뮤직비디오랑 음악과 앨범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인데 그렇게 하나하나씩 아직 1년밖에 안 됐지만요 제가 하나하나씩 또 채워져 나갈 저의 앨범들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이제 가수로서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티스트 강다니엘입니다. 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SBS 드라마예요. 네. 편의점 샛별이의 OST 강다니엘 썸띵을 네.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 네. 이 목소리도 예 이번 마젠타 네. 앨범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강다니엘 씨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접니다. 아티스트 강다니엘에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다니티 사랑해요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네. 다니티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